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블러텀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MWC로 선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키워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MWC가 1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성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성에 맞게 빨리 준비하느라 좀 짧아졌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MWC에 대한 뉴스 아마 지난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갤럭시 S6가 MWC라는 행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대체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 모바일폰들을 그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 때문에 MWC를 짧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WC,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모바일 기술 전시 행사다. 자, 유럽이 주도하는 모바일 기술 전시 행사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MW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GSMA고, 두 번째는 1990년,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GSMA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WC를 누가 주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역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군요.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GSMA라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GSM 협회쯤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SM이라는 게 궁금해지죠? GSM은 유럽이 자기네 나라들끼리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 규약이자 기술입니다. 네.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이동통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GSM은 1987년에 유럽의 13개국이 서로 서명을 하면서 출범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데가 GSMA, 즉 GSM 협회입니다. 이 GSM 협회가 바로 MWC를 개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MWC가 유럽 행사인지, 유럽에서 주도하는 행사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MWC는 뭐 참고긴 하지만 2018년까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2019년부터 어디에서 열릴지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990년입니다. 뭔지는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개최된 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198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형태로 독립 세션으로 열린 건 1990년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입니다. 왜 뜬금없이 자동차냐? 그것도 모바일 행사에서. 자, 지난번 CES에서도 이번 MWC에서도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을 했습니다. 주연 같은 조연, 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주연 같은 조연의 역할을 바로 자동차가 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카 혹은 커넥티드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오토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스마트카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을 했습니다. CS는 가전행사입니다. MWC는 모바일 기술행사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모터쇼는 당연히 자동차 행사입니다. 이 세 개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스마트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자동차는 가전기기입니까? 아니면 모바일기기입니까? 아니면 운송기기입니까? 그 판단과 고민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기고 오늘 MWC IT 탐구 영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